이게 지금 사실 엔캔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주가 조작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 2차전지 AI만 간다더니 주가만 뛰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이게 문제인데 여기 지금 적혀 있죠. 기계 제조사가 갑자기 코로나19 치료 사업 진출. 금감원 조사서 인기 테마 사업 악용해서 다수 적발을 했다. 실제로 사업 추진하지 않고 부양하고 횡령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그 뭐냐 카나리오 바이오나 그 외의 애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100%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터진 것 같아. 터져가지고 뭐몇 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잡혔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하한가가 나는 거고. 엔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앙첨단 소재의 광무와 엮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예요, 이미. 이미 중앙첨단 소재도 그렇고 뭐 얘들은 감자니까 상관이 없다 쳐. 근데 광무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예전에 크게 했었죠. 요 기간 워낙에 이게 잡주다 보니까, 그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사고 막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는 상폐될 수는 있어도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전 세력들도 주가가 올라야 엑시트하지 않을까요? 작전 세력들은 이미 다 엑시트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력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지금? 광무 같은 경우 이럴 때마다 다 주가 계속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이거 첫 번째 원숭이가 당하는 거고, 이거 두 번째 원숭이가 교체돼서 당하는 거고, 이세 번째 또 당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량 털고 이게 다 끝이에요, 이거. 세력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다 벌써 먹었는데 무슨 뭐 세력이 엑시트를 왜 해요, 이거. 여의도 슈퍼개미는 저게 개미털기래. 여의도 슈퍼개미가 유사투자 자문 그 광고 방송이에요, 광고 방송. 여러분들은 다 그런 종목들 보시고 뭐 채널 여러 개다 추천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바보로 가지고 이거 물렸겠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무슨 뭐 세력이 나간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 다 하다가 지금 이꼴 나는 겁니다, 이꼴. 아, 이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야, 세력이 다시 들어오겠지, 이꼴 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정말 작은 거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걸 확장해 보면 이건 또 이만큼이야. 다 이렇게 계속 당하는, 계속 당하는 거. 그리고 세력들 평균 단가가 엔캠이 얼만데요? 다 여기잖아. 다 여기에요, 여기. 1차로 SK 글로벌 걔들은 여기서 다 나갔고, 그죠? 광무 오늘 제가 영상에서 5월 달에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때 이미 다 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목들로 뭐 세력이 엑시트하고 나가지 않았느냐, 뭐 조금 기대해 보면 주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상 하면은 내 말이 맞는 거고, 떨어지면은 그냥 내가 세력들만 욕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처음부터 이럴 건덕지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나 아마추어 같은. 물론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왜냐면 일정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목표가를 높게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 뭐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 나서 여기 먹는 거,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세력들도 요 정도에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간에 유사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들끼리 물리고 결국엔 여기서 초박살이 난다, 초박살이 난다. 이런 투자가 가능하려면은 여러분들 엔젤 펀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리즈로 들어갔다가 거기가 상장을 했을 때, 상장 초에 공모가 엄청나게 떴을 때 이때 다 팔고 나오는 거, 기관들이 다 팔고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엔캔 보니까 사람들이 핵심이 모르네. 세력적으로 지금 바로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비상식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그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주가 주가가 올릴지 내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랑은. 그냥 이런 게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사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괜히 사고 팔아가지고 지금 이 스트레스 어떻게 견뎌요, 이게? 이 주말에 잠이 오겠어요, 이게? 갖다나 뭐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뭐니 뭐 확전이 되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올라갔어. 야, 이게 찐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분명히 주변 사람한테 엄청 얘기했어. 이거 술자리에서도 술 먹다가도 얘기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안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아, 저 새끼도 나보다 못한 새끼인데 나보다 돈을 벌었어 이러면서 슬쩍 들어가는 거지. 예, 이제 떨어지겠지 뭐 이랬는데 이날 올라가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가 지금 계피 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회사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척이랑 싸우고 있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 지금 제가 주식이나 경제 쪽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그리고 무료로 종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항상 뻔해요. 아니, 내가 뭐돈 받고 받았냐, 투자는 니들이 선택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인도 울고 있어요. 아이고, 유튜브 전문가 자칭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DNT 한번 볼까요? DNT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누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정보다. DNC예요? DTNC?
DENT. 그러니까 차트 보고 당장 일주일 안에 주가 맞출 수 있는 거는 무당한테 가셔야 돼요. 무당. 제가 아니라 저기 이제 뭐 산골 도령 아니면 큰바위 얼굴 뭐 이런 것들 찾아가세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나와 있는 자료로 인해서 후행성 지표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산업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사람이지 무슨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2차전지에 미쳤죠, 그죠? 그게 섹터를 볼 줄도 모르고 포트폴리오를 짤줄 모르니까 하나의 섹터에 꽂혀가지고 그 대머리 아저씨랑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식견이 있고 섹터에 대해서 안목이 있고 수익률을 볼줄 안다라고 얘기하면은 배터리 아저씨 방송에 출연 절대 안 시켜요. 지금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짠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애널리스트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2차전지에 거의 다 몰빵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한다는 건 듣지 보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 이거는 그리고 80% 자체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거잖아. 근데 사실상 이거는 예측치가 되는 거고 올해 들어가지고 예측 자체가 그냥 다 무너졌죠. 예측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기를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3년의 흑자는 나오는 기업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적자가 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적어도 2년은 버틴 걸로 해야 된다고, 2년은. 근데 2년도 아니고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운이 좋아서 대학 간 거랑 성적이 잘 나온 거랑 똑같은 결과도 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안 사죠. 미 얼티엄 센즈와 뭐 2차 규모, 119억 규모. 119억이면은 많은 것도 아니잖아. 단기 공급업계야.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좋죠. 좋은데 아까 보셨던 119억은 4분기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 보이시나요? 계약 기간이 지금 23년도 12월 5일부터 24년도 7월 4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2분기에 나눠서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계약 금액 자체가 316억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2분기에 나누면 또 100몇억씩 나눠지는 거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9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됐겠네요.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매출액이 적어도 한 300몇억에서 200몇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요 예측치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요 부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 한 해는 많이 나오고 한 해는 적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그 소모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소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장비주들을 엄청 설치한다. 2차전지 공장 짓고 하니까 장비 수주들이 나온다. 사고의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장비주가 국내에만 있을까요? 중국에도 있을 텐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만약에 저가 수주로 해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중국이 무조건 이기겠죠. 우리나라는 국가자본 투입 안 하니까. 2차전지에 필요한 분체 또는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데 필요한 믹싱 장비와 그 시스템 판매를 위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것도 2차전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이. 섹터가 정말 많잖아요, 섹터가. 섹터가 정말 많으면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에서 그렇게 많이 해먹고 갔으면은 2차전지를 또 하겠어요. 다른 섹터 가겠지. 그래서 제가 AI, 의료 AI 간다. 로봇 AI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섹터 돌린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2차전지만 돼 있어. 2차전지만. 큰 그림은. 친환경 에너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2차전지 장난질하는 저런 양아치 세력뿐만 아니라 진짜라고 할수 있는 세력도 있나요? 진짜라고 할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뭐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라고 할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기관이랑 외국인이거든요. 기관이랑 외국인인데 2차전지 이제 편입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ETF 부분은 있겠지. 기관이랑 외국인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외국인 수급 잡히는 거는 ETF가 있잖아, ETF. 뭐 2차전지 ETF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투자 잘 못하는 분들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가지고 저런 펀드 사거든요, 펀드? 그러면 그 돈을 들어가면은 기관에서는 그냥 사고 팔고 그거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수수료만 먹고. 성장하든 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력이라 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없다. 진짜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 워렌 버핏 그 정도의 이제 어마어마한 거대 자금을 올리고 움직이고 있는 사모펀드 이런 쪽이나 이제 있는 거고. 근데 그들 역시도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무슨 투자 회사를 갖다 여러 개 얘기하는데 2차전지만 다 깔아놓고 하는 건 없죠?